몬딱돌은 지난주 새롭게 시작된 몬딱돌오라 팀의 탐방. 제주도 내에 한 화장품 업체를 찾았는데요. 화장품 회사를 돌아보며 점점 더 화장품의 세계에 빠져들어간 우리 아이들. 화장품 만들기의 마무리 단계인 포장공정에도 참여해봤는데요. 마치 수년간 일을 해왔던 사람들처럼 엄청난 포스로 작업 마무리. 이건 엄마가 아니라 악마다. 40분 뒤에 저쪽으로 가서 크림이 만들어지는 이거 X자로 돌리. 크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 결과물을 받아서 손에 발라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돌핀이 X자로 돌아간다고?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화장품을 개발한 뒤 연구 결과대로 화장품이 나왔나 안 나왔나 살펴보는 중인데요. 어디 보자. 아우, 곱다고 와. 척보기에도 그냥 피부를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줄 것만 같습니다. 고객사에서 저희 쪽에 요청해서 확정된 샘플이고 신제품이에요. 여러 차례 나가서 이제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한 번에 오케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서. 자, 그럼 일단 몬딱돌오라 팀이 한번 발라볼까요? 얘들아, 발라본 소감이 어때? 응? 좋아? 이거는 그 어린 애들도 바를 수 있게끔 안전하게 만든 크림이에요. 먼저 발랐어요. 꽃냄새? 그 보들보들하고 산뜻 마무리가 뽀송하게 돼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일단 몬딱돌오라 학생들에겐 합격. 나중에 신제품으로 만나요. 네, 어제 그 준비한 거 잘 됐어요? 뭐요? 오늘 그 지난주 숙소에서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크림의 원료는 물론 용기 디자인까지 밤새도록 나만의 핸드크림을 기획했던 아이들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어제 많이 힘들었어요, 공장에서? 아니, 공장은 안 힘든데 호텔에서 힘들었어요. 왜, 왜? 할 일이 많아가지고. 준비하느라고 그랬구나. 하나, 둘,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직원들. 어머나, 이게 모두 몇 명이야. 어머, 회사 직원들 여기 다 모인 거 아닙니까? 제품으로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냥 앉아서 모여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연구원분들이 몰려서 발표하는 게 긴장됐어요. 핸드크림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를 준비를 하고 오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보완할 거 보완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일단 상품명은 빈스 크림. 안 들려요. 좀 더 크게 해야 돼. 빈스 크림으로 정했고 가격은 6,000원에서 7,000원인데 팔이랑 다리뿐만 아니라 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핸드크림을 만들어 보려고. 그 밑에 그림은 용기예요? 용기 디자인? 그려봤어요. 디자인. 복숭아 향을 넣을 거니까. 네. 지금 가격대가 그 소비자한테 팔겠다는 가격이에요? 그거는 생각을 많이 못했어. 내가 얼마에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얼마에 팔 건지를 생각을 해야지.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을 못했어요. 다 팔고 남는 거 하나도 없으면 들인 노력에 비해서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개발하는 가격, 이거는 소비자 가격이잖아요. 개발하는 가격이 필요한 거고. 우선 상품명은 오지랍 크림이에요. 주제가 나는 너의 피부에 많은 범위의 간섭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거는 박스에 넣어서 팔고,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고객이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하고 그 자리에서 포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2020년 3월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가 시작될 거거든요. 이런 컨셉이에요. 주 내용물은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몇 가지 본인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원하는 거를 골라서 그 자리에서 섞어서 가져가는. 제가 저게 펌프 방식이면은 에어리스가 되면은 그치, 에어리스가 구멍이 되면은. 밑에 구멍이 존재해야지 그게 되는데 구멍을 어디다가 뚫을 데가 없지. 네, 뚫을 데가 없어서 저 용기가 구현될지. 그래도 고민은 많이 했네. 일단 상품명은 제 이름이 설화여서 스노우 플라워로 했어요.
좀 로션에 더 로션 같은 제형에 더 가까운 그런 제형으로 만들고 싶고요. 막 요리하거나 그래서 핸드크림 같은 걸 잘 못 바르잖아요. 처음에 좀 젤 같은 형식도 생각을 했어서 알로에베라도 생각을 해봤어요. 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쭉 짜서 이렇게 하는 게 젤 타입으로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하면 좀 흡수력도 좀 빠르고 오래 남지 않고 그러면 이제 지금 원하는 타입의 제품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펌핑이니까. 스노우 플라워니까 컨셉 올려놓는 알래스카 빙하수 뭐 이런 게 처음이다 이렇게 된다 하면은 고민을 많이 했네요 다들.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아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좀 기발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들 우리는 대학교 들어가서 겨우겨우 어찌어찌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솔직히 현장에 와서 배운 게 더 많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워서 이런 것들을 실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들이 한마디씩 해준 거를 좀 기억에 남았다가 나중에 실제로 제품을 기획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만들면 충분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고객사로 오는 거 아니야? 잘해드려요 그러면. 피드백 하나하나씩 파트별로 하나하나씩 자세히 알려주는 게 되게 좋았어요. 컨셉을 잡고 나서 그 컨셉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하고 세심하고 시장 조사를 괜히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자, 컨셉 회의도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핸드크림 만들기에 나서볼까요? 일단 어떤 원료를 사용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들어가는 원료에 따라 로션의 효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료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향을 더해줄 차례. 하나하나 향을 맡아보면서 신중하게 골라나가는데요. 아이고 얘들아 지금 너무 열정적인 거 아니니? 지금 다 맡아볼 생각이냐? 네. 여자라 이런 겁니다. 난 이게 좋아. 이거? 난. 우리 둘이 갈라하자. 넌 이게 좋고 넌 이게 좋아? 응. 아 그럼 세 번째 걸 고르게. 아니. 저희가 풀어놓은 카보풀 그 점증제거든요. 그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정해진 양에 맞춰서 원료들을 배합해주면 되는데요. 터져야 돼. 화장 반대는 처음이세요? 했는데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하진 않았어요. 아싸 찾았다. 원하는 재료들만 쏙쏙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의 핸드크림을 만들어보는데요. 제품의 이름부터 원료, 향, 기능까지 아이들이 하나하나 선택해서 만드는 핸드크림. 보는 사람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핸드크림이 80도. 완성될까요? 저어줘요. 중간중간 너무 그리고 이어지는 기다림의 시간. 서로 다른 원료들이 하나로 섞이려면 약 1시간 정도가 필요한데요. 크림 형태이던 제품들이 어느새 녹아 액체 형태를 띱니다. 아, 하나의 핸드크림을 만들기 위해 적고 또 적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 여기 그 호모 안에 넣으면 온도가 깨지거든요? 네. 못 쓰겠네. 어쩐지 핑크가 된다. 여기 넣으면 깨지고. 유리 조각 있으니까 색소 넣은 줄 알고 막 저으려고 했는데 깨져가지고 아쉽다. 나 깨졌으니까 한 통씩 내놔라. 알았어. 알았어. 너도 발라봐. 설아 거. 향이 막 세진 않아. 응. 느낌은 개인적으로 설악게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돼서 설악게 좋고 향 같은 경우에는 유비니께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촉촉 근데 그건 좀 바로 핸드폰 만지기 싫은 느낌. 봐봐. 이게 너무 심해. 얼마나 발랐네. 너무 많이 심해. 괜찮아 너도 잘해. 말고 담을 해놓고서는 잘해 진짜. 향은 진짜 되게 괜찮아. 근데 콩 냄새가 나. 뭔 콩 냄새?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야. 핸드크림 만들기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컨셉에 맞춰 원하는 효능에 맞춰 제대로 만들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곳 품질 보증실입니다.
개발된 모든 화장품들은 이곳에서 최종적으로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시험 성적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적합하면 물건이 나가는 거고 적합하지 않다 하면 물건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잘 통과해서 아이들의 핸드크림이 부디 세상에 빛을 볼 수 있기를 부푼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려봅니다. 자, 핸드크림 품질 의뢰까지 맡긴 몬딱도로라 팀. 이번엔 특별한 외출에 나섰는데요. 좋아요. 안 피곤했어요. 그렇죠.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릴 땐 역시 달달한 거죠. 선생님 뭘 좀 아시네. 거기 분들이 잘 도와줘가지고. 맞아, 여자분도 엄청 도와줘요. 실수해도 실수할 수 있는 거라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잘 잠겼는데.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 팀이 돼 탐방을 한 지도 어느덧 사흘째. 아, 진짜? 더욱더 돈독해진 선생님과 학생들입니다. 달달한 음식으로 피곤을 달래고 아름다운 드레스로 기분까지 업! 나 왜 학생들 기분 풀어주러 온 건지 선생님이 기분 풀러온 건지 조금은 헷갈리지만 어머나 곱다 구와 아유 내친김에 오늘을 추억할 사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반까지 왔으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처음처럼 열심히 할게요. 드디어 탐방의 마지막 날. 오늘따라 아이들의 출발이 유독 늦는 것 같은데 얘들아 뭐하니? 오늘 면세점 가서 단정하게 해야 돼가지고. 네? 그거 쓰레기 아니에요. 어? 이거 저희끼리 공놀이 하는 거예요. 가발. 뭐야? 가발이요. 내 소중한 아이들. 네. 중요한 날에만. 가발 쓰나요? 네. 시험 볼 때나. 학교 시험 말고요. 또 재촉한다.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화장품을 만드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내가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제대로 화장품의 모든 것을 탐방하기 위해 몬딱도로라 팀이 면세점에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 근무하시게 되는 데가 바로 여기 UCL 코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쪽 구역이 저희 면세점의 명소라고 할 수 있는 제주 다루라는 지역 코너입니다. 여기는 제주 특산품. 제주에서 생산한 제품들만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UCL 1일 판매원 체험을 하시게 될 거고. 니하오. 니하오. 얘 엄청 잘하는데요? 응. 잘할 수 있으시겠어요? 나 웃으면. 각자 만반의 준비를 마친 아이들. 과연 오늘 얼마나 판매할 수 있을까요? 아니 방금까지 활기 넘치던 아이들 다 어디 갔나요? 제주도 면세점 특성상 국내 손님보다 외국인 손님이 많긴 하다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아, 이거 보고 있는 내가 다 답답하네. 얘들아, 좀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어? 드디어 찾아온 첫 번째 손님! 진짜 언어가 많이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중국어 잘하세요? 중국어 나 잘 못하는데? 선생님이 한번 팔아볼까요? 선생님이 내가 왜 팔아? 나 중국어? 나 통 두통밖에 모르는데? 왜? 두통이요? 아니 아프다 안 아프다 이거밖에 몰라. 웃으면서 이렇게 Come here, come here 이렇게 Come here, 나를 영어로. 돌아봐 Come here. 선생님의 제안대로 영어로 어필해보지만, 아...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언어가 안 된다면 바디랭귀지로
중국인 손님에게 제품 시연까지 성공. 고바 하니까 되잖아. 아, 화장품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내용은 한가득이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많이 파셨어요? 아니요. 많이 빨지는 못했어요. 실습하시는 모습 먼 발치에서 지켜봤는데요. 굉장히 열정 갖고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지 잘 보여서 멘토로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말이 좀 잘 안 통해서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손님들 이렇게 말 거는 걸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 단어 정도 중국어를 알게 되고 판매하는 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한 단어가 뭐죠? 칭칭칸샤이. 사람들이 맞나요? 저도 중국어를 잘 못합니다. 예상 외의 반전으로 큰 웃음 주시는 지배인님. 덕분에 마지막까지 즐겁게 면세점 탐방 완료. 자, 그럼 다시 이제 공장으로 가볼까요? 축하해, 박수! 설아가 피부 시험에 붙었습니다. 봐봐, 마지막 몇 점으로 붙어? 내가 붙을 것 같다 했네. 이 사만 회의였잖아. 오늘 발표였어? 네. 네, 세 번이나 떨어졌거든요. 나는 네 번 떨어졌는데. 저 피부 오늘 결과 나왔는데 합격했어요. 네. 기분 좋은 소식을 안고 돌아가는 길. 핸드크림 결과도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품질 확인과 함께 이루어지는 마지막 평가. 설화의 스노우플라워와 유빈이의 빈스크림. 자, 과연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연구원들이 자체적으로도 품평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내보내도 될 만한 샘플인가를 품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관리를 하는 파트에서 받으면 이게 내가 원하는 기획을 했던 그 의도와 동일하게 나왔나라는 거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더 긴장되는 직원들의 자체 평가. 아무 말 없이 화장품 바르는 소리만 울려 퍼지는데. 아이들의 첫 번째 제품 핸드크림,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발림성에서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외는 아니야? 그 외는 잘 모르겠어요. 매칭시킨 향을 더 골랐으면, 그러니까 유채꽃을 넣었으니까 유채꽃 느낌이 나는 향으로 선택을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 이제 발라봤을 때 느낌 같은 것도 잘 발라지고 확실히 수분감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향을 한 가지 향만 쓰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묵직하게 좀 오래가는 잔향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믹스해서 향을 선택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몇 개씩 나왔어요? 몇 개씩 나왔어요? 다 6개. 6개? 꽤 쓰겠네. 올겨울은 쓰겠네. 어떡하지? 하나씩 나눠줘. 나 줬어요. 일을 해보는 사람들도 그런 실수는 해요. 어저께 손재 씨가 그렇게 온도계 깨졌다고 해서 내가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자기 제품을 못 갖고 가는 게 좀 아쉬울 뿐인 거고. 행여나 자신의 제품을 만들지 못한 선정이가 상심할까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위로를 건네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3박 4일 동안의 탐방, 아이들에겐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겠죠. 저 앞에서 이렇게 막 활기차게 했던 그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그 목소리 톤으로 가야 되는데 좀 지쳤나 봐. 좀 진지해졌어요. 아, 그래요? 하나하나를 만드는데 까다로운지 이유를 알겠고 좀 더 세심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좀 조심하면서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간단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니까 복잡한 걸 알게 됐고, 이제 화장품 쓸 때 그 과정들 좀 생각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걸,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 3박 4일 동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저희 와서 이제 첫날은 되게 막 그 희망?
기대? 뭐 설레임? 이런 걸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3일 동안 해보면서 이 학생들이 진지해졌다는 말에 저는 좀 반가웠어요. 또 감사했고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서 앞으로 선도해 나가는 그런 학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한국 뷰티 고등학교 몬딱 도로라 팀 화장품과 함께한 3박 4일간의 탐방 종료. 항상 생각만 해왔던 일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잖아요. 그 계획들을 몸소 다시 실천하면서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지켜오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도 생기고 위기도 있었고 깨달음도 많아서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는 그냥 소비자로 살 때는 그냥 사서 막 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막 그 성분들이나 그런 것도 더 자세히 볼 것 같고 되게 깨끗하게 다 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못 해봤던 걸 하는 게 더 너무 좋은 것 같았던 시간이에요. 아이들한테 또 다른 진로에 대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여행인 것 같아요. 씻긴 씻지만 양말도 양말 벗고 그냥 씻지 않고 냄새 펄펄 풍기는데 이불 속에 가둬놔요 발을. 거친 일에도 속은 더럽다. 언제나 꿈을 향해 달리는 몬딱 도로라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다섯 번째 탐방 주자 제주 고등학교의 유매 팀. 안녕하세요. 유매 화이팅! 우리는 현장이야. 현장을 모르면 필드를 모르면 이를 못. 세계 자연 유산 제주. 제주를 가이드하기 위한 유매 팀의 고군분투기.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너 울잖아. 왜 주무시면 안 돼요? 네, 됐습니다.